자, 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세무직 회계학을 담당하는 이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방고시학원에서 세법을 강의하게 된 박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7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선택 과목에서 회계하고 세법을 선택해서 합격하는 비율이 처음에는 20%, 나중에 5%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선택 과목에서 회계하고 세법은 불리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수험생. 그런 관계로 이제 굉장히 적은 수강생으로도 우리 박창원 쌤하고 저하고 둘이 열심히 버틴 이유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건데 그 시절이 왔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희는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경제적 여건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옆에 진짜 같이 든든한 동지가 돼서 강의를 같이 했던 우리 세법 선생님하고 참 7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이제 필수 과목이 돼서 저희가 옛날처럼 뭐 강의실 5,600명 강의실 꽉 채우고 수업을 할 수 그런 기대는 하지 않고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거고 과거에 저희 강의를 반추해 보게 됐어요. 그때 과연 그게 최고였는가를 반추해 봤는데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좀 더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애정이 더 생기더라고요. 회계학을 선택해서 합격하겠다고 온 수험생이니 상담하면 저는 거의 다 그만 세 개 선택하지 말고 다른 걸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정말 공무원이 된 합격생을 봤을 때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참 잘했구나를 느끼고 묵묵히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준 우리 세법 박창환 세무사한테도 참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특히 세무서 국세청 같은 경우는 회계세법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말이 안 되는 게 그동안 어떤 정책적으로 되었는데 조금 더 빨리 바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생각보다 3, 4년 늦어졌어요. 그래도 올바른 자리로 간 거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간 거다. 당연히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직렬 이쪽은 전공과목을 공부해야 되고요. 실무에서 특히 세무서 같은 경우는 회계세법을 모르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맞는다는 전제가 저는 이제 보통 2년을 봅니다. 열심히 했을 때요. 지금 2022년 시험인데 지금 2020년 7월이거든요. 이제 그럼 그 시험이 불과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미완성이 지금 시작해도 2022년 시험에 미완성인 상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최소 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2022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시작을 했어야죠. 뭐 왜 선택해야 되냐가 아니라 발표가 난 순간부터 선택했어야 됩니다. 회계세법이 그렇게 쉽게 단기간에 되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해서 내년에 되는 학생들은 기존에 어느 정도 회계세법을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은 아주 뛰어난 어떤 적응력이라든가 또 습득력이라든가 그런 가진 학생들이고요. 일반적으로는 평균으로 따지면 당연히 1년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이 평균적인 학생들은 내 후년을 대비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요. 뛰어난 학생들 또는 뭐 학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험이라든가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내년에 충분히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다만 한 가지 제가 더 첨언하자면 뭐든지 시험이 1회가 가장 합격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세무직에서 회계세법을 공부했던 학생들이 합격해서 나갔건 아니면 시험 선택 과목을 바꿨건 그래서 회계세법을 지금 공부한 학생들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2022년에 세무직 같은 경우는 회계세법을 조금
조금만 더 빨리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선점의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합격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 그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대방고시학원에서 7월에 이론 강의를 이제 합니다. 기본 이론이라고 하고요. 기본 이론 다음 단계가 심화 이론 및 문제풀이에요. 기본 이론은 그 말대로 전체의 기본 내용을 공부하는 거고, 심화 이론은 기본 이론에 어느 정도 기본 교양이 쌓였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수험에 필요한 전문적인 암기 내용을 요약 정리해주고, 회계학은 계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빨리 푸는지, 우리가 KTX를 타고 가든 아니면 우아호 열차를 타고 가든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비싼 요금을 주고 KTX를 타냐, 누가 빨리 가느냐거든요. 시간이 돈이거든요. 시험 시간이 100분인데 100분의 시간에 100문제를 풀게 되는데 한 문제 1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회계사 시험은 한 문제 2분을 주는데 공무원 시험은 50초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계산기도 못 써요. 근데 가끔 얼토당토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령을 터득하는 게 설명하고 기본 문제풀이를 가리키는 게 심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 및 문제풀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그리고 이제 그 풀이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럼 실제 어떠한 기출문제가 출제됐고 앞으로 출제 예상되는 문제가 어떤 건지, 그런 문제풀이가 단원별 문제풀이다. 각각 다 2개월씩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는데 6개월이 소요됩니다. 내가 2022년 시험인데 21년 뭐 9월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거침없이 질문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 될까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커리큘럼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특성에 맞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커리큘럼은 가장 베이직한 커리큘럼이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 너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겠구나, 아니면 본인은 이러한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네 달이면 되겠지만 아 지금 상태를 보니까 조금 더 고생하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요. 맞춤형 커리큘럼이지 기본 커리큘럼은 어떻게 하냐, 참고의 역할이고요. 다 능력치에 맞게 수정해야 올바른 자신만의 커리큘럼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면은 공무원 선생님들, 그거는 국어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영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공무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고, 다만 그 방식에서 조금만 빨리, 그 빨리라는 게 학원 스케줄만 잘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학원 스케줄이 고거의 과거의 경험치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에 문제풀이를 끝내야 되는 게 3월달에 본인이 복습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허덕허덕 하다가 3월달까지 그 문제를 1회도 풀고 조금 더 풀다가 시험장 들어가니까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무리를만 잘하면 아, 이 학생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학원 스케줄에 맞게 나가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조금 더 실력이 있다 그러면 학원 스케줄을 미리 보고 그거에 대한 준비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월 달에 문제풀이가 들어간다 그러면 특히 시험을 한번 봐봤던 학생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집을 12월 달에 빠르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1, 2월 달에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러면 그 체감이, 수업을 들을 때 체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 학생은 벌써 남들보다 15일 한 달이 빠른 거예요. 그러면 복습할 때, 3월 달에 복습할 때,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빠른 겁니다. 그 마지막에 1, 2회독을 더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국 당락을 좌우하거든요. 회계세법 같은 경우는 기초과정을 먼저 탄탄히 하고 늦지 않게 진도에 최대한 맞추고 본인이 조금 더 능동적이면 조금 그 학원 스케줄에 맞게 조금 더 빨리 봐두는 게 합격 확률을 제가 볼 때는 많이 높이는 겁니다. 선택 과목이 돼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필수 과목이 되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선택하는데도 필수인데도 또 선택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사예요.
이 강사를 잘못 만나면 굉장히 고생하고 저한테 회계학을 다시 배우는 학생을 많이 뵙고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나중에 알게 되면 박장 선생하고 저를 막 칭찬하고 잘한다 해준 분들이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깨달으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꾸는 게 합격에 도움이 되고 나의 경쟁자가 어떤 사람한테 배우고 있는가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시면 나중에 큰 후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박찬원 선생님을 선택하는데 제가 제 20년 강의의 노하우와 진실성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고의로 나쁜데 자꾸 그걸 권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범죄자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선택해 주시면 그 보답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했는데 가까이 가지 않으면 서로 교감이 없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도 와서 계속 해주시고 저희를 이용해 주시는 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저희를 움직이게 하셔야 저희도 발전하거든요. 제가 발전한 가장 큰 원동력은 수강생 여러분의 게시판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를 수 있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합격시킬 수 있지? 이런 걸 또 생각하게 되고요. 그 피드백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모르는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당당하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시판의 질문이 남들이 비웃을까 봐 두렵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면 수준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최대한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끔 보면 저 학생들의 한 시간이 과연 얼마짜릴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저도 젊음을 겪었고 이제 젊음에서 이제 중년을 지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가끔 집사람하고도 얘기를 해요. 아 젊었을 때 우리가 이랬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막상 학생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수험생들이 20대 30대 그게 뭐 친구들이 연봉 얼마 받는다 3천 4천 5천 받는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 라는 것도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세무직을 하겠다 어떤 직렬을 하겠다 직렬도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는 만큼 막상 발을 들이면 죽어라고 해야 됩니다. 죽어라고 해야지 합격을 합니다. 저도 세무서를 가보면은요 세무 공무원들 정말 똑똑합니다. 네,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공무원 시험 어른들이 옛날에 말씀하시는 어른들은 잘 몰라요. 지금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처절하게 정말 경쟁을 하는지 그 경쟁 속에서 이겨내려면 첫 번째 본인의 판단에 본인이 신념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다가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공부도 안 돼요. 이게 막 고민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결정하실 때 신중하게 그 시간은 여러분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시간과 지금 기회비용을 맞바꾸는 거거든요. 신중하게 하시고 마음을 먹으시면 죽어라고 하세요. 죽어라고 하시고 꼭 합격하시고 사실 합격한 학생들 못한 학생들 실력 차이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잘한 학생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학생이 됐나? 그런 학생도 있고 학생들이 가끔 시험 앞두고 이제 저한테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 제가 답변하는 것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선까지 하려고 노력하지는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나서는 하늘에 맡기자. 뭐 그거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내 최대한 대로 노력을 하면 되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뭐 세세한 얘기보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호, 박창환, 세무직, 화이팅! 화이팅!